구독, 좋아요. 네. 아, 일부러 주근깨 많은 네. 말괄량이 이때 아니면 언제 주근깨 소녀로 살아보겠어요. 강혜정 씨가 생각하는 공효진 베이비 페이스. 아우 정말 한 세 살 같아요 정말 얼굴은. 베이비 페이스는 요게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래도 노화가 이렇게 급 오는 페이스인데 쑥쑥 파이는. 근데 언니는 진짜 안 파여요. 저희 집 내력이 눈두덩이에요. 점점점 성숙해질수록 눈매가 이렇게 쫙 들어가면서 뭔가 네. 깊이 있는 어떤 깊숙해지잖아요 눈매가. 네. 점점 더 약간 눈두덩이가 아빠, 할머니, 고모 이쪽으로 친가 쪽으로 보면 네. 점점 더 눈두덩이가 네. 두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렇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거 아무래도 그러니까 조금 동안의 느낌이 나는 게 아닐까요? 아니, 그래서 교정할까? 이유 없이 그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사랑니를 빼버릴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왜 그거잖아요. 교정하면 볼살 쑥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저는 미셸 파이퍼 같은 각을 갖고 싶었어요. 쉐입을. 아~ 강혜정 씨가 보는 털털하고 솔직한 일상. 여러 가지 부분인데 언니는 앞에서 행동 다르고 뒤에서 행동 다르고 이런 면모가 없어요. 사실 어느 정도 여배우라면 앞에서는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이러다가 네. 뒤에 가서 가르치 확 그런 느낌이 전혀 네. 없어요. 앞에서도 아 네네네 이러다가 앞에서도 가르침을 뱉는 거죠. 이렇게 침은 앞뒤로 가요. 아이고 앞에서도 그래요. 그냥 누가 내가 사진 찍히고 싶지 않은데 맨얼굴이라거나 네. 내지는 막 하여튼 상태가 좋지 않은데 막 사진 네. 막 찍고 있으면 하지마 하지마 그냥 이렇게 어. 그러면 약간 깜짝 놀래가지고 그쵸. 죄송합니다 이러는데 하지마 하지마 그냥 다 하지 말라 네. 그러고 사실 최근에 효진 언니랑 친하게 지기 전까지만 해도 네. 전 효진 언니 파스타 먹을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근데 아니에요? 쭈꾸미를 아니 이건 4주째 쭈꾸미를 먹는 4주째요. 쭈꾸미 철이었어요. 제철 음식 좋아하시는데 제철을 얼마나 따지는데요. 아 근데 진짜 4주째 쭈꾸미는 너무 심한 거예요. 아니 다이어트 안 하세요? 이런 몸매를 가지시고?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드라마 네. 좀 쪘는데 드라마 들어가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네. 해본 적이 없어. 방법을 몰라가지고 아, 어떡하지? 그랬는데 그냥 조금 고생스럽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빠지는 편이에요. 스트레스 받으면 치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먹는 건 아닌데 빠져요. 쪽쪽 빠져요. 자, 패션 하면 공블리인데 완판녀의 비법 알려주세요. 자, 네. 니트 하나에 묻은 목걸이에 또 뭔가 다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지금. 갖고 싶다. 다 갖고 싶다. 그래요? 네, 사고 싶다. 되게 꼬질꼬질해. 뭔가 그 내추럴함? 네. 어딘가 새 거 같지 않은 느낌? 네. 원래 입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항상. 그래서 제 옷인 마냥. 저도 옷들 중에 꽤 이렇게 내 옷 같지 않은 이번에 이건 내 옷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드는 네? 그 옷을 피하고 네? 몸에 착 붙는 옷들 있잖아요. 네. 내 옷 같은 그런 옷. 색깔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적절한 네. 색깔의 매치를 잘 해야 되고 네. 감각이죠 감각. 아, 진짜? 요 색에 요색 정도면 어머. 자연스러워. 어머, 이런 거. 네. 아 진짜? 아, 여기 헝클어진 거.